안녕하세요, 이민윤입니다. 오늘은 참치 김치찌개를 할 거예요. 김치 썰어서 국물이랑 조금 준비해 주시고, 참치는 저는 느끼해서 기름을 버리시는 분도 계시지만, 저는 참치 기름이랑 다 같이 넣고 같이 볶을 거예요. 볶듯이 끓일게요. 국물이 또 졸아지면 물도 좀 넣고 끓일게요. 자, 잘 끓고 있죠? 이제 마늘 넣고요. 고춧가루 한 스푼 정도만 넣을게요. 넣고 설탕은 김치의 신맛의 정도에 따라서 틀려요. 저는 지금 설탕 한 스푼, 모자라네요. 한 스푼 넣고 김치가 많이 신 김치는 조금 설탕 더 넣어야 되고 조금 덜신 김치는 조금 덜 넣어도 되고 기호에 맞게 설탕은 넣고요. 김치찌개는 푹 끓여야지 맛있어요. 다 필요 없어요. 푹 끓이면 맛있어요. 다 넣고요. 이렇게 또 조금 더 끓일게요. 완성입니다. 너무 맛있겠죠? 두부 있으면 두부 넣어도 되고요. 그거는 또 선택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참치 김치찌개 같이 한번 끓여볼게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안녕.